아니 네가 그렇게 파랑이한테 인기 있는 줄 알았으면 아 진작에 내가 하늘이 아빠다 그럴 걸 괜히 찾아가서 그냥 눈치만 봤잖아. 아이 제가 아니라 제 친구라니까요. 하, 그래 아무튼 아 우리 다섯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돼서 아 감사한 마음뿐이에요. 하늘아 아빠가 정식으로 소개하마. 그 아빠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될 분이시다. 김정화, 아, 김옥순 선생님이셔. 연하늘입니다. 잘 부탁해요. 아, 보라는 피곤한가 보다. 계속 냉수만 마시네. 아니 좀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한데. 되지 못하게 선생님한테 덤비느라 힘들어서 이래요. 아 참 백대 맞기로 했다면서. 이야 그건 멋지긴 한데 조금 무섭다. 아, 나중에 나도 잘못하면 꼼짝 못하겠어. 너희들도 인사 제대로 드려야지. 응? 진보라요. 저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. 얘는 꼭 지가 엄마처럼. 아 뭐 어때요? 마음이 이쁜데. 나도 잘 부탁해요, 보라양. 전 진파랑입니다. 새 아빠랑 오빠 다 좋아요. 귀여운 동생이 될게요. 역시 파랑이는 화끈한 데가 있어. 근데 어디 불편한가 봐요? 아니 뭐 불편할 게 뭐 있어요. 아 그리고 그냥 말 낮추세요. 예, 좀 말 낮추세요. 야 근데 웬 물을 그렇게 마셔? 아니에요. 오늘은 뭐 이렇게 인사만 하고 구체적인 건 우리 큰딸 입시 마치고 의논하기로 하지요. 고3은 아무래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. 저 그러면 전에 엄마랑 콘도 갔었을 때도 오셨었어요? 어이 그럼. 아 그때 이 녀석이 그 여자친구가 서울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떴었잖아. 우리 그때 거기 안 갔으면 아마 이렇게 만나기 어려웠겠죠. 그랬을지도 모르죠. 만나는 학생이 있다면서요? 예? 예. 누굴까 저렇게 잘생긴 하늘이 애인은? 저는 알죠. 누구세요? 넌 누구야? 그 참 이상한 분이네. 내가 그 집 벨을 눌렀습니까? 갑자기 우리 집 벨을 눌렀습니까 지금? 아 이 집에 남자가 없는데 넌 누구냐고. 아 빨리 문 못 열어. 아니 누군데 이렇게 시끄러워? 너 미친 놈인 같네요. 아이고 그냥. 임마! 문 열어! 너 누구야 임마! 아이 자식이 문 안 열어 임마! 누군데 이렇게 시끄러워! 아이고 장모님! 저입니다! 장모님? 아니 그럼 네 여자친구가 가수냐? 맞죠? 옥구슬 언니 신문에도 났잖아요. 엄마도 봤잖아. 어 그래 본 것 같다. 그래 지난번 TV에서
하늘이 인기가 대단하네요. 아니에요. 그냥 동창이에요. 야, 한번 데려와봐. 그 덕분에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지. 그러게요. 나도 한번 보고 싶네. 네. 엄마, 나 야간 자습 있는데. 아니 그래도 식사는 하고 가야지. 그래. 좀 마침 나오네. 선생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왔어? 드렸어. 얼른 먹고 데려다 줄게. 됐어요. 제가 할게요. 엄마 가만 있어. 야, 너도 동생들 고기 좀 썰어줘. 잠깐만요. 보라는 남자친구 없나? 네, 아직. 제가 못 만나게 해요. 아직은 공부해야 될 때잖아요. 그래도 다 남자친구 사귄다? 우리만 엄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지? 그게 좋아. 니들 만나봤자지 뭐. 그래. 오늘은 우리 큰딸 보라 때문에 얼굴만 보지만 다음엔 더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도 많이 하자고. 네. 아유, 우리 둘째 딸 참 귀여워. 아유, 고맙습니다, 이거. 고생도 안 하고 이쁜 딸 둘이나 덜컥 주셔서. 아니, 저야말로 듬직한 아들이 생겨서 좋으네요. 아, 색깔 좋다. 이게 다 뭔가? 아유, 어머니도 참. 아, 보면 모르세요. 아, 이거 저 여름 한복 곱게 입으시고. 아, 그래. 이게 이 분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. 이게 그냥 조금만 발라도. 아, 뭐 우리 장모님이야 워낙에 피부가 고우시니까. 도깨비 장난 그만하고 애미하고 애들 지금 상견례 하러 갔네. 상 뭘 해요? 상견례요. 우리 선생님 재혼할 겁니다. 아이. 어머니! 나 사내 어머니 아니야. 그렇게 부르지 말게. 이미 다 지난 연분이야. 이제 와서 사내 탓하고 싶지 않아. 모든 연분의 끝이란 거를 그렇게 알아주고 이제 우리 딸 새 출발 시켜줘. 아, 그렇게 못하죠. 안 되죠. 우리 아직 사랑합니다. 그러면 돈 때문에. 어머니만 가만히 계셨어도 그래서 나 때문에 이혼했다고? 내가 자네하고 앉아서 이렇게 말을 섞는 게 이게 쓸게 빠진 일이지. 빨리 나가. 어?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저 나타나서 우리 딸 괴롭히지 마. 알았어?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? 어머니 제가 다 압니다. 저기 말이에요. 우리 어머니 말씀 이렇게 그 야박하셔도 말이야. 이 속정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데. 그렇죠? 예? 그렇죠. 헛소리 그만하고. 어머니. 저 뭐 국수 비비셨으면 저도 국수 좀 주세요. 어디 주저앉아. 빨리 먹냐가. 어머니. 그 돈이 웬 수지. 제가 그렇게 사실 나쁜 놈은 아니지 않습니까? 예?